일단 강연 자체가 굉장히 체계적이었고, 저는 원래 인서울 편입 강연을 들으러 왔었는데 상위권 타겟이다 보니까 연고대 편입까지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. 편입 설명회를 같이 듣고 그 다음에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더 방향성을 확실히 잡을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. 이번 설명회랑 컨설팅을 둘 다 듣고 나서 공부 계획이 잡히면서 조금 더 제 꿈을 향해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저는 편입에 무지한 1학년 학생인데 그런 전체적으로 크게 다른 것이 아니라 연고대 딱 세분화해서 각각 이제 정보를 많이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. 제 집 근처에 이제 신촌 캠퍼스가 종합반 하나, 단과반 이렇게 있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을 좀 명확히 알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강연 시간도 길지 않고 간략하게 핵심만 딱딱 알려주셔서 정보도 많이 알아갔고 앞으로 세워야 될 계획에 대해서 명확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연고대에서도 제가 무지했던 정보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연고대에서도 모든 학과가 인문 사회 논술 보는 게 아니라 경제 수학이라든지 통계 본다는 그 점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김영 편입! 김영 편입! 파이팅! 파이팅!